안녕하세요. 두트월입니다. 자, 고수로 가는 길목에서 중음, 저음 두 가지 워밍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고수로 가는 길목 세 번째 고음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고 따라 하셔서 우리 회원님들 걸로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펫의 고음은 3 옥타브 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음의 높, 낮이는, 즉 트럼펫의 음의 높고 낮음의 표현은 바람의 속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고음을 내기 위한 연습. 자, 첫 번째, 낮은 도. 분명히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낮은 도를 시원하게. 도. 이번 저음이기 때문에 바람이 천천히 가고 많이 벌어져 있죠. 이 도가 잘 안 나거나 빈약하면은 소리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음, 저음 하는 겁니다. 저음이 탄탄한 이 상태에서, 자, 고음은 제가 도를 부는 상태에서 입모양 많이 벌어져 있죠. 여기서 더 힘을 주지 않고 이 입구멍만 조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바람의 양을 가지고 구멍이 작아지면서 어떻게 되겠죠?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에 호흡을 주지 않고 입 안부셔만 줄여가면서 3 옥타브 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소리는 커지지 않습니다. 작아지겠죠, 오히려. 자. 이거는 음이 올라가면서 바람의 속도만, 구멍만 줄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작아지게 되어 있고 도의 호흡만을 사용해서 3 옥타브까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하나에 너무 힘을 주기 때문에 입술이 붙으면 바람이 안 나간다. 도미 솔 하게 되면은 벌써 여기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미를 살짝 걸쳐서 솔, 도미, 솔, 시플랫 음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나올 때가 있고 더 조이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3 옥타브부터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호흡만 올라가면서 더 밀어주면 소리가 작아지지 않고 똑같은 균형 있는 소리로 커지겠죠. 지금은 이렇게 작아진 거고, 이번엔 바람의 속도까지 같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는 저음도에서 그 바람의 양을 가지고 입만을 쪼였을 때. 소리가 안 커지죠? 자, 이번에는 곡에 잘 되면은 바람을 더 밀어주면 됩니다. 그, 즉, 바람의 양이 있으면은 강약, 소리가 커지는데 균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음만 쪼이는 것이 아니라 쪼이면서 바람을 같이. 이렇게 되면은 쓰리 옥타브. 그렇지만 제가 말하지만 우리가 트럼펫을 가지고 보통 반주 귀에 있는 악보를 연주할 때 트럼펫은 도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라, 솔라가 가장 많겠죠. 그렇지만 도를 낼 줄 알면은 솔라는 쉽게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리를 하지 말고 가만히 내가 음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뭐죠? 같은 바람이라도 이 바람을 내가 바람을 안 주더라도 입술 이렇게 작게 해주면 바람이 빨라진다. 그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커지지 않고 빨라지는데 그 뒤에다가 바람 양을 쫙쫙 밀어주면은 소리가 균형 있게 고음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자, 도의 힘으로 쓰리 옥타브 도. 살살. 그래, 바람 밉니다. 그 다음에, 대면은 끝나는 게 아니죠. 터닝. 다다다다타타땅땅 이렇게 발음을 조금 세게 해준다. 그러면 도의 바람으로 작게 올라 보겠습니다. 도의 힘으로도 거기다가 바람을 같이 민다. 요겁니다. 오늘은 내가 이것만 해보겠다. 내가 도미 솔 도까지 나. 근데 미가 안 나. 안 나면은 힘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입술 구멍이 너무 빨리 작아진 거예요. 아주 조금. 조금 이상하게 이 마우스피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무작정 세게 부는 것이 아니라 요 바람을 다스리는 거야. 그 다음에 소리를 크게 하려면 바람을 같이 밀어주는 겁니다. 이 고음 연습 해보세요. 이거 고음 연습의 제1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배음으로 올라가는 것을 했습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 바람을 가지고도 납작하게 만들면 고음이 될 수 있다. 납작해진 것을 호흡을 밀어주면 소리가 똑같이 균형 있게 올라간다. 이 고수가 되는 길은 많이 힘들지만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몸으로 해서 이걸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하기 전에 머리로 제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이 뇌와 같이 해서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 드톨을 사랑하시는 모든 회원님들 차분하게 꼭 이것을 터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고음 연습법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